제가 항상 이걸 공식 질문으로 물어보는데 손님들도 저희 유튜브 찍으니까 손님들도 궁금해해요 이런 것들을. 아, 많이 찍을 때는 지금 한 10년 차 되셨으니까 네. 지금 그래도 경기가 좋진 않잖아요. 무슨 네. 경기가 네. 지금도 평균 매달 600 이상 순마진이요? 네, 순마진 600. 그러니까 고정일을 하면서 네. 코를 좀 네. 섞으면서 네. 순마진 600 정도. 이걸 착오로 드리고 달아드릴게요. 예. 이렇게 금액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니까 내가 달고 있는 남바는 카고 남바라고 인식만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정리할 때나 예. 변경할 때나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차량 취등록세는 사장님이 원래 위스타 계약자잖아요. 예. 본인이 이런 분들은 여기 이 차를 이 운수회사 등록할 때 취등록세를 한번 냈어요. 나올 때는 안 내도 돼요. 변경 등록비 뭐 15,000원에 몇만 원만 들어가는데 이게 업자들의 편법이에요. 명의가 법인에서 이제 사장님 명의로 변경하는데 또 취등록세를 받아버려요. 몰라. 그리고 납부를 안 하고 이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차를 이제 일자리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이 남바 그대로인데 차까지 내가 초반에 인수했을 때는 앞사람 명의로 냈기 때문에 나는 내야 돼요. 내가 낸 적이 없어서 중간에 들어가면 넘버 취등록세는 내야 돼요. 내가 넘버를 땡겨오기 위해서는 요 넘버를 요 차를 사장님 명의로 이전하면서 내가 넘버 사오는 거를 내 차에 먼저 통째로 등록을 해요. 요걸 땡겨오면서 노란 넘버만 내 차에 다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전 절차는 이제 인허가 신청이라고 요 가져온 서류랑 우리가 저희가 매입해놓은 판매하는 서류랑 사장님 주소지 수원시에다가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요. 걔네가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제가 드리는 넘버에 달린 차 통째로 사장님 명의로 이전을 해요. 네. 넘버만 못 가요. 네. 그런 상태에서 2번 항목에 나중에 추후에 발행하는 매도용 인감 있죠. 네. 지금은 이건 일반 인감이잖아요. 네. 자동차 매수자로 체크를 하고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알려드리면 그거 한 통을 떼주셔야 돼요. 그거는 판매하는 인감인데 용도가 뭐냐면 내가 사지 않은 차가 내 명의로 등록이 됐어요. 1톤에. 네. 따라왔죠. 네. 그 차를 빼내주기 위해. 네. 그 인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차에 계속 달려있어요. 네. 내 차에 못 옮겨달아요. 네. 이게 빠지는 동시에 사장님 차를 명의 입히면서 그 남바를 딱 입히면 모든 과정이 끝나요. 넘버 취등록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땡겨올 때. 차 취등록세는 안 들어가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운수사에서 이제 협의가 다 됐잖아요. 네. 이거 접수하고 네. 운수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야 돼요. 네. 얘기는 다 됐죠. 네. 서류는 빼주면 그 내용은 사장님 이름으로 자동차를 이전하는 서류를 받으면 돼요. 네. 오늘 가시다가 통화해서 네. 위스타 해지하면서 나 서류 좀 나 내 명의로 이제 이전하는 서류를 받으려는데 네. 내가 방문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가능합니까? 네. 물어보고 그 절차 처리하면 본인들이 뭐 빼라고 했으니까 금방 네. 빼주겠죠. 네. 넘버가 네. 지역 다른 지역 넘버면은 매입해서 와서 바뀌는 건가요? 경기 넘버를? 아니면 그대로 쓰는 건가요? 그거는 예. 저도 정할 수 없고 사장님도 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만 바뀌긴 넘버를... 바뀌는데 아, 그래요? 바뀌는 조건이 있어요. 명의 변경된 주소로 바뀌죠. 예, 사장님이 수원이잖아요. 예. 경기 넘버로 바뀌는 그러다가 사장님이 불가피하게 서울로 이사 갔다 예. 바꿔야 돼요. 서울로 내 주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국 매매되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이거 공식 질문으로 물어보는데 손님들도 저희 유튜브 찍으니까 손님들도 궁금해해요 이런 것들을. 아, 많이 찍을 때는 지금 한 10년 차 되셨으니까 네. 지금 그래도 경기가 좋진 않잖아요. 무슨 네. 경기가 네. 지금도 평균 매달 600 이상 순마진이요? 네, 순마진 600. 그러니까 고정일을 하면서 코를 좀 네. 섞으면서 네. 순마진 600 정도 그러면 600. 거의 뭐 많이 찍으면 900 정도는 찍네요. 매출은 850, 900 정도. 많이 힘들고요. 예, 그 정도는. 좀 열심히 한다 쓰면 800 이상 그냥 평타로 가잖아요. 지출 금액도 한 200 아래 위로 나가는 거네요. 네. 그 정도 하면. 네. 그럼 하는 일하는 시간대는 어떻게? 사람 나름이죠. 이제 좀 자기가 좀 얕고 좀 그런 사람들은 짧게 한 10시간 안쪽으로. 하루에? 네. 두 탕, 세 탕 뛰어도 짧은 것만 탁탁 쳐서. 그럼 주에는 쉬는 날은? 하루, 이제 토요일 날.
토요일만 쉬고 예, 일요일 거의 둘만 쉬고 예, 쉬기 때문에 주 6일 정도 일하면서 예. 매출 1,100에 6,700 정도 순수히 예. 알겠습니다. 진행된 거 신속하게 오늘이 수요일 목요일 아마 빨리 되면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날 접수할 거니까 접수하고 접수 좀 바로 드릴게요. 예. 네. 빠르면 금요일날 접수하고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거기다가 얘기했고 전화 한번 주세요. 우선에 전화해서 네.